시청전주의 하세요. 이 콘텐츠는 영상 편집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킹반인, 그러니까 FHD에서 4K 정도의 영상 소스를 편집해 길어야 10에서 15분 정도의 결과물을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올리고 공유하는 정도의 라이트한 유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목교 전자상가의 비트입니다. 최근 RTX 2050과 12세대 CPU가 결합된 그래믈립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댓글을 확인해보니까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전력 CPU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노트북인 만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용으로도 이 그램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조금은 강력한, 아니 무거운 이 친구를 가져와 영상 편집에서의 성능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맥북 프로 16과 그램일까요? 간단해요. 둘 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저희가 대여받은 그램의 노트북은 인텔 코어 i7-1260p CPU에 램 32GB, 용량 512GB 모델인데 이 제품의 경우 출시 가격이 현재 정해지진 않았지만 램 16GB, 용량 256GB 모델이 270만원에 달하는 현재 가격 추세를 봤을 때 300만원에 가까운 200만원대 극후반은 좋게 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 걸맞은 가격대 맥북 제품은 M1 프로 칩을 장착한 맥북 프로 모델로 램 16GB, 용량 512GB 기준 약 300만원을 살짝 넘는 가격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둘 다 정말 사고 싶지 않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돌려봅시다. 뭐 다른 영상을 보면 벤치마크도 하고 스펙도 설명하고 하던데 솔직히 성격 급한 저로서는 그냥 결론 먼저 보여주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윈도우 환경과 맥 OS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프리뷰 성능부터 봐야죠. 저희가 업로드했던 영상의 편집본도 이렇게 레이어가 좀 올라가 있고 일부는 배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램과 맥북 양쪽에서 문제없이 프리뷰와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럼 영상을 뽑아볼까요? 앞선 22분짜리 4K 영상을 H.264로 뽑는 데 걸린 시간은 한 것 같습니다. 이후의 결과죠. 4K 기준 그램의 영상 출력 속도가 맥북 프로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가 혹시 몰라 애플 프로레스 영상을 H.264 영상으로도 뽑아봤는데 결과값은 여전히 그램이 빨랐고요. 단순 컷 편집의 경우도 맥북보다 그램이 훨씬 빨리 영상을 뽑아내는 거 보시죠. 오, 여기까지 보면 그램 괜찮은데? 싶은데 그 다음부터는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4K 영상을 FHD로 뽑는 것처럼 해상도를 다르게 해서 영상을 출력하면 그램의 속도가 맥북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설명하기 전에 기본 상식부터 말씀드리면 인텔 CPU 플러스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이 달린 노트북 혹은 컴퓨터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을 뽑을 때 CUDA 가속이라는 걸 키면 CPU 플러스 내장 그래픽 플러스 외장 그래픽 칩셋 모두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빠르게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앞서 보여드린 장면, 그러니까 4K 영상을 4K 해상도로 내보내게 할 때의 화면인데 작업 관리자 화면상 외장 그래픽 사용률은 거의 100%까지 올라가며 내장 그래픽 사용률 약 30%의 GPU 사용률도 20% 정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게 영상 출력 시 흔히 볼 수 있는 컴퓨터 작동 화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외장 그래픽의 클럭 스피드는 평균 1300MHz 정도예요. 근데 같은 파일을 4K에서 FHD로 해상도를 낮춰 렌더링을 하면 어? 내장 그래픽과 CPU 사용률 모두가 떨어지고요. 작업 관리자 상에선 100%에 가깝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장 그래픽 칩셋의 경우에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면 클럭이 평균 860MHz 정도까지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럭의 전부는 아니지만 외장 그래픽의 성능 자체가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인지 현재로선 M1 프로 칩을 장착한 맥북 프로와 이 LG 그램을 비교했을 경우 영상 파일을 같은 해상도로 출력하거나 단순 컷 편집 후 영상을 출력하는 것을 제외한 경우, 그러니까 해상도를 바꿔 출력하거나 각종 효과가 들어간 영상 편집본을 출력하는 경우에 있어 그램의 외장 그래픽 클럭은 심각할 정도로 낮아지고 결국은 맥북 프로보다 느린 성능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맥북 프로에 장착된 M1 프로 GPU 코어의 클럭 수는 최대 1270MHz 정도로 알려졌고, 물론 클럭 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램에 달린 RTX 2050의 클럭은 이것보다 약간 더 높거든요.
근데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 현재 상황에서 뭐가 더 빠르다 또 느리다를 쉽사리 결론 내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다만 현재 이 그램이 아직 출시도 안 된 신제품의 시료품인데다 내부에 장착된 RTX 2050 역시 신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최적화가 좀 덜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특히 현재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공식 홈페이지 상에는 그램에 장착된 RTX 2050 모델이 지원 GPU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엔비디아의 공식 드라이버 역시 이 그램에는 제대로 깔리지 않는 것을 포함 시일이 지나면 조금은 사용자 경험이 향상될 여지가 있긴 하거든요. 소음과 발열 문제로 가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인코딩을 하는 도중에 두 제품 간의 소음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이건 맥북이 앞선이죠. 그리고 인코딩을 진행한 직후 두 제품의 표면 온도를 재보았더니 확실히 그램의 발열이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효품인 만큼 최적화가 덜 돼 그랬을 수 있다 치더라도 더 아쉬운 건 발열의 분포가 키보드 한쪽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맥북은 키보드 부분 전체 발열이 올라오는 형태임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 LG 크램을 만져보며 놀란 지점은 생각하는 것보다 영상 편집에 상당히 유용하더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무게 측면에서 맥북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크램이 이 정도로 성능을 낼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 표현하면 꽤나 충격적인 결과라는 생각마저 들지만 진짜 소비자의 손에 그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최적화가 잘 이뤄져 쾌적하면서도 가벼운 윈도우 영상 편집 머신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